화이트데이 때 V앱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V앱 시청하신 분들께서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첨 두 분을 하여서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직접 방문하여서 사인 CD와 포스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였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죠, 저희가 청소를? 지금 영동이랑 수원에 계신 팬분들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갑니다. 네,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 다 같이 멀리 가는 스케줄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곧 갑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너무 설레요. 와, 지금 곧 가, 빨리 만나요. 지금 가요. 가요, 우리 가시죠. I try to be myself. It comes out of me. Let you, let you, let you. 근데 지금 저희가 아, 나도 무기와 영동 차 어디로 가죠? 아, 네, 지금 안전관리과 앞에 아, 맞아. 아, 그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아, 맞아. 그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저희는 그것만 간단히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좀 일이 커졌어. 커진 거 뒤에 직원분들께서 원래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 가서 가볼까요? 숨겨잡아요. 기분은 좋네요. 출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형상수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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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요!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정전할게요. 아이고, 모자 날라가. 아, 맞습니다. 아,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저희가 이렇게 영동까지 창현군을 보러 오게 된 이유는 V앱 저희 이벤트 했었잖아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했었는데 댓글이 꽤 많이 달렸었어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이 달렸죠? 되게 상세한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길고 이렇게. 근데 창현군은 딱 한 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병원에 있다는 글을 보고서는 제가 아, 위로하러 가야겠다, 응원하러 딱 가야겠다. 딱 이 댓글이다. 회차 해야 된다. 네, 멤버들이 그때 보면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디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뭐 어디가 많이 뭐 안 좋으셨어요? 여기가 마미와 같고요.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 지금, 볼 쪽.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다 나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괜찮아요. 아프지 마세요. 지금 되게 좋아 보이셔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도 딱 봄 날씨고 오는 길에 막 풀 냄새도 맡고 꽃 냄새도 맡고 덕분에 이렇게 영상까지 와서 창현군 덕분에 되게 우리 처음으로 멀리 온 스케줄이 멀리 온 스케줄이에요. 저희가 저희 항상 약간 서울 맞아 많이 가봤죠. 서울 극이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영동이 되게 좋네요. 그러면서 공기도 되게 진짜 맑아요. 공기가 맞아 딱 되게 높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높았어요. 시야가 되게 확 트여 있어서 그쵸.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다 미어캣 모드예요. 행복하네요. 되게 저희 진짜 다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좋은 공기도 쐴 수 있게 됐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거. 네네. 빨리 던져주세요. 지금 막. 더 궁금한. 더 궁금한. 좋아. 생각해놨는데 날라왔어. 생각해놨는데 다 파악되셨어 지금. 저희 보니까 있어요. 어때요? 실제로 보이니까? 맞아. 어때요? 아 궁금하다. 실제 화면이 화면에서 보고는 누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제일 낫다. 아 뭐 그런 한 번씩. 아 아이컨택. 한 명씩 아이컨택 타임. 아이컨택 타임. 한 명씩 아이컨택. 한 명씩 아이컨택 타임. 아 이거 엄마가 좀 아파하고 하잖아요. 아빠 괜찮아요. 엄마가 더 아빠가 좋아해요 지금. 민영 저희만 알고 있는 건데 민영 형도 아이컨택. 하나 둘 셋. 따라따. 자 먼저 하나 시작. 따라따. 아 이뻤어. 하나 둘 셋. 따라따.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 화장실 받았어요, 하은이야. 아, 나 진짜 오글거려. 어, 진짜 진짜 오글거려. 너무 화면이 나. 아, 찍어주세요. 나 화면이 나. 화면이 나는 사람이다. 어, 얘 그거 너무 싫다. 아, 뭐다, 뭐다. 아, 떨려. 아, 나도 떨려. 떨려. 누구. 이것도 좀 긴장된다. 어, 배간장 타요. 저 윤호. 어, 진짜요? 아, 이거 지금 화면이 나온 거였어요? 실물. 아, 실물이 나. 아, 이진훈이. 집에 가야겠는데. 박수 한 번. 아,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이 너무 화면이 나. 잠깐만요. 잠깐만. 네, 아, 나 안 했어. 아, 브레이브걸스 중에 창현군이 뽑은 화면이, 화면이 나은 사람. 아, 근데 이게 어,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전 사유. 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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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2위까지 뽑으면 안 돼요? 화면 2위, 실물 2위. 어, 지금 계속 욕심 나세요. 이 말은 지금 혜란이가 자기를 뽑아달라는 얘기. 자기를 뽑아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니까. 자기를 뽑아, 혜란이 뽑아주세요. 이 말은 지금 혜란이. 하나, 둘, 셋! 혜란이! 와! 야, 나 옆으로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굉장히 친근하세요.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창현군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네 영광이었고 네, 이렇게 네.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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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청 문청 분들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의 응원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응원이 브레이브 브레이브 어? 진짜 우리 진정해. 그리고 저 밑으로 화이팅이에요 저희 대박 브레이브